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동화 창작 시간입니다. 네. 아, 동화 창작의 흐름, 또 동화 창작의 기법, 또 동화 창작의 실제를 겸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동화의 이론을 익히고 또 동화를 써나가는 방법과 흐름을 터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동화 창작의 즐거움이 15회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동화 창작의 즐거움 15회째. 자, 개미의 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미 일기가 20편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루 간격으로 동서남북 4개조 탐험대가 전 여왕개미를 찾아 길을 떠났다. 3일째 떠났다. 3일째 되던 날 병정개미 대장이 내가 속한 12조 차례가 되었다. 내가 제일 앞에 서고 병정개미 부대장 한 마리와 병정개미 200마리, 일개미 300마리가 떠날 채비를 마치자마자 개미를 입구로 모였다. 야, 이때 일개미 리더가 개미굴에서 좀 떨어진 자갈밭까지 친히 나와 배웅해 주었다. 개미굴 안에서 두 일개미족이 맞서 싸울 때 우리 병정개미들이 그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게 한 나의 조치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을 것이다. 아, 우리 12조 탐험대는 일개미 리더와 작별하자마자 곧바로 바위 쪽으로 올라갔다. 혹시나 소녀가 나와 있을지 몰라 인사하고 가려고 그곳에 들렀다. 소녀는 그곳에 나와 있지 않았다. 소녀도 요즘 바쁜가 보다. 나는 나대로 개미족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소녀는 소녀대로 뭔가 모를 우울함 때문에 요즘 서로 다정한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고 있다. 요즘 서로 다정한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고 있다. 지내고 있다. 12조 탐험 대장인 나는 바위를 서서히 돌아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여러 번 소리쳤다. 자, 그러면 여기서 떠나고 12조 여기서 결국 나는 병정개미 대장으로서 전 여왕개미를 찾는 탐험대 12조로 나눠 편성했다. 병정개미가 3,000마리가량 되었기 때문에 일개미 수가 3만마리 되었고 3만마리가량 되었기 때문에 한 조당 병정개미 200마리, 일개미 300마리로 채우기로 했다. 각조는 하루 간격으로 개미굴의 동서남북으로 탐험길에
한몸길에 오르기로 했다. 병정개비 대장인 내가 직접 맡은 12조는 발 밑으로 가는 가장 험한 곳을 택했다. 조편성에 들어가지 않은 병정개미들 3,000마리니까 12조니까 2,400마리 정도. 600마리. 아, 병정개미 600마리. 600마리는 병정개미 600마리는 이 괴물에 남아 경비와 입구 보초를 맡기로. 경비에 남아 경비와 보초를 맡아서기로. 보초를 맡기로 했다. 참고로 우리 개미들은 개미굴 입구에서 대략 200m가량 떨어진 곳까지 외출했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게 되면 혹시나 못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탐험길은 이번에는 100m 이내로 탐험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2조, 탐험대장인 나는 바위를 서서히 돌아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여러 번 소리쳤다. 조심조심, 뒷발에 힘을 주고 조심조심. 발 밑으로 내려가는 급경사는 자주 모래알들이 굴러내려 우리 모두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모래들이 많은 곳에는 개미 귀신들이 깔때기처럼 홈을 파놓고 우리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개미 귀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 번은 그곳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약간 경사지고 구덩이가 둥그런 느낌이 들면 경계 태세에 돌입하여 삥 돌아서 가급적 삥 돌아서 가야 안전하다는 걸 나는 직감으로 알아차린다. 개미 귀신에 민감한 나의 코치에 힘입어 우리 탐험대는 무사히 바위 밑에 모래 언덕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느라 한나절이 흘러가버렸다. 조금 더 내려가니 출란들이 동양란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는 솔숲에 다다랐다. 소나무들이 듬덩듬 쌓아 있고 출란들이 여기저기 섬처럼 자라고 있는 곳을 지날 때는 걷기가 무척 수월했다. 모래 언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쾌적했다. 솔숲을 조금 지나니 이번에는 풀밭이 반겨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 개미굴에서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우리 탐험대는 작은 돌더미들 뒤로 잽싸게 숨었다. 개미굴에서 나온 일개미들은 햇빛이 들어오는 낙엽 쌓인 곳으로 가더니 100여 마리는 낙엽 위에서 가만히 서서 햇빛을 쬐고 있었고 나머지 20여 마리는 부러진 나뭇가지 위나 돌 위에 올라서서 무리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살며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던 내가 이상야릇한 느낌에 휩싸였다. 나는 부대장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저것 봐. 저건 분명히 노예 개미들이야. 일부는 감시 개미들이고. 지금 뭐 하는 중이죠? 부대장이 내게 물었다.
저건 휴식 중이야. 노예 개미들의 휴식. 맨날 일만 시키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따금 저렇게 개미굴에서 나오게 하여 밖에 햇볕을 쬐게 해주는 거야. 진짜요? 나도 얻어듣기만 했지 직접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내 눈으로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처음이야. 이게 처음이야.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이게 처음이야.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이게 처음이야. 이게 처음이야.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죠? 생각해봐. 저 노예 개미들. 혹시 우리 개미굴에서 훔쳐간 개미알과 번데기가 아닐까? 저 감시 개미들의 머리나 등판을 좀 봐. 약간 붉은 기가 있잖아. 그놈들이 맞아. 도둑 개미들. 저놈들이 우리 개미굴에 들이닥쳐. 우리 개미알과 번데기를 훔쳐갔어. 훔쳐간 게 분명해. 들이닥쳐 훔쳐간 게 분명해. 확실해. 훔쳐간 게 확실해. 쉿. 그놈들이 이쪽을 쳐다봐요. 그놈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봐요. 쉿. 우리는 한참 고개를 숙인 채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우리 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당장 공격하기로 했다. 저 감시 개미들 수는 기껏 20여 마리에 불과했지만 우리 수는 병정 개미만 해도 200마리. 게다가 일개미 300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일개미 300마리가 더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 이길 자신이 있었다. 먼저 병정 개미 부대장이 병정 개미 100마리를 앞세우고 재빠르게 공격해 나갔다. 나는 나머지를 되도록 싸움터 가까이에 배치시켜 놓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다. 생각보다 손쉽게 부대장의 공격은 성공했다. 감시 개미들이 우리들을 보자마자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랭낭을 쳐 버렸기 때문이다. 너의 개미들에게 우리는 서로 같은 개미족임을 밝히고 잽싸게 자리를 이동하자고 제안했다. 권했다. 제안했다. 이동하자고 이동하자고 권했다. 왜냐하면 개미굴로 도망쳐간 감시 개미들이 자기 개미족에게 우리가 침공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전투가 곧바로 어마어마한 전투가 전개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우리 탐험대는 서둘러 노예 개미들을 데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연장을 벗어났다. 이윽고 우리는 계곡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곳에 이르렀다.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폭포 소리 속으로
폭포 소리, 폭포 소리와 바람 소리 속으로, 청둥오리 소리, 청둥오리 소리가 요란히 소나기 밀려왔다. 저 하늘 높이에는 내가 평소 자주 가던 뾰족 바위가 올려다 보였다. 아스라이 높이 놓여 있는 바위 위, 굽어진 소나무 위에는 청둥오리 둥지가 서너 개 있었는데 거기서 요란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소녀의 얘기로는 청둥오리는 알을 품어 보아하면 그 어린 청둥오리 새끼들이 그 높은 둥지에서 무지무지 길고 긴 계곡 아래로 낙하한다고 했다.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혹시 우리 탐험대 위로 청둥오리 새끼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내리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계속 내 뒷덜미를 괴롭혔다. 우리는 그 위험에서 하루속히 그 위험에서 조속히 그 위험에서 빠져나가고자 여기서 얼른 그 위험에서 빠져나가고자 발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빨리 했다. 우리 탐험대와 풀려난 노예 개미들이 오솔길로 올라설 때였다. 노예 개 한 마리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 노예 개미와 탐험대 개미들에게 똑같은 페로몬 냄새가 나는 걸 보면 분명 우리는 한 개미족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쳐나도 우리가 안전지역에 들어설 때 이에 대해 우리 일행들에게 자세히 말해주려고 했던 참이었다. 같은 페로몬 냄새가 난다는 건 우리 개미족임에 틀림없지.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노예 개미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페로몬 냄새랑 똑같은 냄새를 지닌 개미족이 요 근처에 살고 있어요. 뭐야, 정말이야? 내 귀가 번뜩 뛰었다. 어쩌면 우리랑 같은 페로몬 냄새를 지닌 그 개미족이 우리랑 페로몬 냄새를 지녔다는 그 개미족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우리 여왕 개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얼마 전 노예개미 생활이 지겨워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다가 우연히 저기 옹달샘터에 가까이 있는 개미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랑 똑같은 페로몬 냄새였어요. 여기 어디야? 거기가 옹달샘터가 어디냐고. 나는 도망쳐 나온 노예개미가 어째서 다시 그 개미굴에 갇히게 되었느냐 물어보고 싶었으나 우선 내게는 옹달샘터가 더 중요했다. 우리 탐험대는 그 노예개미의 안내를 받아 그 옹달샘터로 급회전했다. 옹달샘으로 가는 오솔길은 아주 위험했다. 거기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을 때 아주 번개같이 지나가야 했다. 자, 여기까지가 21편이죠. 예, 21편. 자, 22편. 그러면 이제 22편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22편.
자, 22편을 오늘 약간 하죠. 2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개미가 안내하는 오솔길 안내하는 곳은 오솔길 바로 옆에 있는 이끼 덮인 오솔길 바로 있던 이끼 덮인 비탈 이끼 덮인 비탈길 비탈길 이끼 덮인 비탈길에 있었다. 노예 개미가 안내하는 곳은 오솔길 바로 옆에 있는 이끼 덮인 이끼 덮인 비탈에 있었다. 이끼 덮인 비탈길에 있었다. 거길 도착할 무렵, 그 개미굴에서는 비상 상태에 있었다. 비상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염려하던 청동오리의 새끼 때문이었다. 자, 비상사태 요거를 좀 이따 하죠. 거길 도착할 무렵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무렵 이끼 덮인 비탈길에 있다. 도착할 무렵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병정 개미들이 입구에 줄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내가 온 목적 아 내가 온 목적에 대해 내가 온 이유에 대해 이유에 대해 그곳 리더 앞에서 설명했다. 병정개미 리더 리더는 내몸 구석구석 구석구석에 페로몬 냄새를 두루 구석구석에 페로몬 두루 확인한 다음
개미굴 안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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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미 굴 안의 여러 방을 거쳐 드디어 다다른 여왕 개미의 앞으로 내가 불리어 나갔다. 이 개미굴을 찾아오게 된 사연을 말하기도 전에 여왕 개미는 내게 다가와 반가움을 표현했다. 그토록 우리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토록 우리가 보고 싶어 하던 여왕 개미가 우리 개미굴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왕 개미가 이왕 개미가 다른 여왕 개미와의 싸움에서 밀려나 개미굴 입구에서 경전 개미 대장인 나란히 서서 포초를 서던 때를 떠올리며 여왕 개미는 반갑게 떠올리는 듯 여왕 개미는 반갑게 맞아 주었다. 어쩐 일인가? 대장, 여긴 어쩐 일인가? 여왕 개미님이 떠난 뒤, 우리 여왕 개미굴은 여러 사건이 있었답니다. 일개미들의 반기 일개미들의 반기 일개미들의 반기 에 밀려 반기에 밀려 그 여왕 개미는
개미 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개미굴 안을 장악한 일개미 리더가 큰 결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두 조 탐험대 12조로 나눠 우리 여왕 개미를 찾아 모셔오기로 했답니다. 예. 했답니다. 예. 내가 여기까지 예? 보고하고 있을 때 개미굴 밖에서 손살같이 달려온 병정 개미 하나가 이렇게 보고 했다. 여왕개미님, 지금 밖이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무슨 일이냐? 청동오리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둥지 새끼 청동오리 새끼가 여러 마리 둥지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까마귀들이 그 새끼들을 훔쳐 가려고 하니까 청동오리 어미 청동오리 어미들이 화가 나서 까마귀들은 까마귀들은 쫓기는 중에 우리 개미굴 입구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를 조금 더 할까요? 이제 모시기로 했답니다. 개미굴 안은 긴장감이 차올랐다. 그때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 개미굴 안의 일개미들과 병정 개미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감정이 노을됐다. 감정 흐름이 노을됐다. 여왕개미를 빼앗기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빚어진 듯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단 말인가? 그쪽 개미굴 식구들이 이곳으로 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곳 식구들이 그곳으로 옮겨가는 게 좋을까? 고민이로다 이렇게 고민이로다. 이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왔다. 있을 때였다. 개미굴 밖에서 순살같이 달려온 병정개미 하나가 이렇게 보고했다. 여왕개미님, 지금 밖이 비상사태입니다. 무슨 일이냐? 청동우리 새끼 여러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까마귀들이 그 새끼들을 훔쳐가려고 하니까 청동우리 어미들이 화가 나서 마구 쫓고 또 까마귀들은 약올리며 쫓기는 중에 우리 개미굴 입구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예. 여왕개미가 놀라 소리쳤다. 개미굴 입구 상황은 어떤가? 저 싸움이 지속되면 개미굴이 파손되고 말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럼 어떡한단 말인가? 이때를 이용하여 나는 대뜸 이렇게 건의했다.
어차피 이 개미 이 개미의 굴은 어차피 이 개미는 파괴 되고 말 겁니다. 선택하시죠. 어서 빨리 이 개미굴을 떠나. 우리가 모시고 싶어 하는 그옛그 개미굴로 개미굴을 떠나 개미굴로 가시죠. 예. 나의 에에 나의 말에 가시죠. 가셔서 우리 우리 개미 가서 우리 개미 가서 옛 개미굴 옛 개미 굴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시죠. 예. 나의 말에 감명을 받은 듯, 여왕개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을 굳힌 듯, 명령했다. 개미알과 번데기, 예? 번데기 들을 모두 개미알과 번데기들을 모두 챙겨 이곳을 떠나자. 나의 옛아 나의 나의 고향으로 나의 고향으로 나의 옛 고향으로 간다. 개미들을 모두 챙겨. 당장 이곳을 모두 챙겨. 당장 이곳을 떠나자. 나의 고향으로 간다. 가서 나의 식구들을 만나리라. 예.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이렇게 해서 다시 여왕개미를 만나서 가게 되는 순간까지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이 썼네요. 21편을 많이 썼네요. 자, 노예개미가 안내하는 곳은 오솔길 바로 옆에 있는 이끼 덮인 비탈길에 있었다. 거기를 도착했을 때 수많은 병정개미들이 입구에 줄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내가 온 이유에 대해 그곳 리드 앞에서 조곤조곤 설명했다. 병정개미 리더는 내몸 구석구석에 페로몬 냄새를 두루 확인한 다음 나를 개미굴 안으로 안내했다. 개미굴 안에 여러 방을 거쳐 드디어 다다른 여왕개미 앞으로 내가 거쳐 드디어 다다른 여왕개미 방 더들은 방방아방 거쳐 다다른 방 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왕개미 앞으로 불려 여왕개미 앞으로 불려 나갔다. 방에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여왕개미 앞으로 불려 나갔다. 내가 개미굴을 찾아오게 된 동기와 사연을
동기와 사연을 말하기도 전에 요한계민은 내게 내게 바짝 다가와 내게 바짝 다가와 반가움을 표현했다. 표현했다. 그토록 우리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토록 우리가 보고 싶어하던 요한계미였다. 요한계미가 우리 개미굴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미가 다른 요한계미와의 싸움에서 밀려나 개미굴 입구에서 병정개미 대장인 나랑 나란히 서서 보초를 서던 때, 입구에서 나랑 나란히 보초를 서던 때를 떠올리는 듯 요한계미는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대장, 여기를 어쩐 일인가? 여기를 어떻게? 아, 영개미 떠난 뒤 우리 개미굴은 여러 사건이 있었답니다. 일개미들의 방계에 밀려 그 요한개미는 개미굴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죠. 개미굴 안을 장악한 일개미 리더가 큰 결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탐험대 12조로 나눠 우리 요한개미를 찾아 모셔오기로 했답니다. 나누어 우리를 찾게 된다면 모셔오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개미구라는 약간 긴장감이 차올랐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개미굴 안에 일개미들과 병정개미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노을됐다. 여왕개미를 혹시나 여왕개미를 뺏기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빚어진 듯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단 말인가? 그쪽 개미굴 식구들이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곳 식구들이 그곳으로 옮겨가는 게 좋을까? 그게 고민이로다. 이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여기저기 마구 쏟아져 나왔다.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였다. 소리 높여. 갑론을 박 하고 있을 때였다. 개미굴 밖에서 순살같이 달려온 병정개미 하나가 이렇게 보고 있다. 영개미 지금 바퀴 비상태입니다. 무슨 일이냐? 청동오리 새끼 여러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까마귀들이 그 새끼들을 훔쳐가려고 하니까 청동오리 어미들이 화가 나서 마구 쫓고 또 까마귀들은 쫓기는 중에 우리 개미굴 입구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네. 요한개미가 놀라 소리쳤다. 개미굴 입구 상황이 어떤가? 개미굴 입구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저 싸움이 지속되면 거의 개미굴이 파손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한단 말인가? 이때를 이용해 나는 대뜸 이렇게 건의했다. 어차피 이 개미굴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서 빨리 이 개미굴을 떠나. 우리가 그토록 모시고 싶어 하는 그 옛 개미굴로 가시죠. 옛 개미굴의
개미굴의 옛 명성을 다시 회복하시죠. 옛 명성을 다시 회복하시죠. 회복하시죠. 나의 말에 당돌한 나의 말에 감명을 받은 듯 여왕개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을 굳힌 듯 명령했다. 개미 알과 번데기들을 모두 챙겨 당장 이곳을 떠나자. 나의 옛 고향으로 간다. 나의 옛 고향으로 간다. 나의 옛 성으로 간다. 나의 옛 품으로 간다. 나의 옛 품으로 간다. 가서 가서 나의 생명 같은 나의 식명 같은 나의 생명 같은 식구들을 나의 생명 같은 식구들을 만나리라.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건강하세요. 자, 이제 요게 21번째인가요? 예, 개미일기 21편째네요. 네. 개미일기 21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출발했으니까 개미일기가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장편 동화 개미일기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물망초님, 아리랑님, 송호님, 자야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노후에는 이렇게 통화를 쓰시면서 노후를 이렇게 외롭지 않게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행복하게 여생을 여유롭게 살기 위하여 통화를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음악 나와 주세요. 네.